존잘러 춘추 전국 시대 새로운 존잘러스가 등장했다. 입덕을 부르는 두 사람. 어서 와. 존잘러스는 처음이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존잘러스의 새싹 형섭 의웅입니다. 야야 큰일 났어. 왜? 우리가 너무 잘생겼잖아. 와인이만. 본 영상은 성덕들의 팬심 가득한 움짤 제작을 위해 자막을 최소화하였으므로 마음껏 캡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안형섭입니다. 나나나나나 안녕하세요. 요. 이유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좋아요. 구독하기. 공유하기. 여러분 꼭 눌러주세요. 형섭, 의용. 존잘과 존예들을 위한 소호단체 존잘러스에서 설립한 고등학교 기필고에 전학 온 것을 환영한다. 기필고? 들어본 것 같은데. 기필고. 존잘러스를 거쳐갈 존잘러스 선배님들보다 더 멋진 존잘러스가 되겠습니다. 자기소개는 준비했겠지? 안녕. 난 안용섭이라고 하지. 멋쟁이 전학생이라고 해. 안녕. 나는 이의웅이야. 나는 이 학교의 일진. 아니, 정규 회장이 되기 위해 왔다. 환영의 의미로 책가방 검사 실시! 일단 주디 머리띠가 있대. 죽으려고 그래, 죽으려고 그래. 남자도 미용이 필수 아니겠어? 이것은 비눗방울. 그리고 이거는 나의 연습 노트야. 궁금해? 보여줄까? 첫 장이야. 제목은 하체 살 빼기. 나의 팁이 궁금해? 그럼 잠깐 보여줄게. 됐어, 이제 나만 볼 거야. 뭐 안경이야. 이래도 잘생겼어? 이것은 나의 이어폰이야. 음악만이 나라에서 허용하는 유일한 마약이니까. 이것은 나의 교과서야. 3년째 쓰고 있는 교과서인데 내 꿈은 세계정복이야. 여기 보면 나의 꿈들이 하나하나 상세히 표기되어 있어. 나는 배고플 때마다 항상 이 하리보 젤리를 먹지. 나도. 춘대래. 내가 원래 싸움을 좀 잘해서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내가 아주 사랑하는 친구인데 소개하도록 하지. 누구야? 메탄몽. 정체모를 놈. 이거는 얼마 전에 공개된 내 랩 가사 노트다. 빼곡히 차 있지. 그냥 심심해서 쓴 가사지만 읽어보도록 하지. 사람은 발음하면 두 입술이 닫히지만 사랑을 발음하면 두 입술이 열리듯이 사람은 사랑으로 열 수 있다. 심쿵했어. 이건 내 중학교 때 학생증 사진이다. 잘생겼어. 가만히 있어. 지금 비교하면 달라진 게 없어요. 그래, 이 말을 듣고 싶었다. 모태미남이에요. 오늘이 마침 기필고의 신체 검사 날이다. 나를 아주 잘 맞춰서 왔군. 성덕 출동! 이목구비 출처가 반듯하군. 얼굴 기능 시험 만점이다. 흠잡을 데 없는 너의 잘생김. 떡잎부터 남다른 존잘러야. 다음은 시력 검사. 거울만 봐도 안구 정화가 될 것 같은 너희들의 시력은 과연? 센, 더. 파, 워, 불, 로, 거.
너 자기소개하고 있어. 서 이 추 서희추어, 서희추어, 서희추어 뭐지? 서희추어 뭐예요? 서로 이웃추가. 아 신체검사 종료. 기필고를 이끌어갈 학생회장을 뽑는 선거. 후보를 추천받겠다. 저요! 저는 우웅이를 추천할게요. 이유는 아까 저한테 젤리를 줘서. 다른 이유는? 없다. 저는 추천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안형섭 형을 추천하겠습니다. 형이 회장이 되면 학교가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최종 후보 공개! 저 안형섭은 얼굴로 열일하겠습니다. 뽑아주세요. 저 또한 뽑아주신다면 얼굴로 정말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뽑아주세요. 그럼 투표를 시작하지. 오직 원픽이다. 1번 안형섭 후보 픽 손! 2번 이의용 후보 픽 손! 기필고 회장 선발식 결과 기호 1번 안형섭 후보 당선! 반드시 이번 후보, 이번 후보보다 더 멋진 정규회장이 되겠습니다. 아쉽네요. 제가 비록 정규회장이 안 됐지만 기필코 안형섭보다 멋진 사람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존잘러들의 권리 향상과 복지를 위해 힘써주기 바란다. 빰빰빰빰빰. 기필고 더 멋있는 존잘이 되기 위한 기필고의 핵심 과정. 차렷. 국민 프로듀서님들께 경례. 안녕하세요. 1교시 음악. 내 특기엔 바이올린 써져 있지. 한번 연주해보겠다. 음악 아니요? 남이 할 땐 종이 하거라. 첼로로 바꾸겠다. 2교시 외국어. 사랑해를 다양한 언어로 번역하라. 주댐. 사랑해. 아이시테루. I love you. 뭐 아이니. 모르겠다. 이힐리벨리히. 여 에스카르데. 아코친타 파다무. 3교시 미술. 애정을 담아 서로의 초상화 그리기. 공개. 저는 딱 형의 딱 포인트 턱선 그리고 쌍꺼풀 진하고 뭐 흐리뭉텅한 눈 이거 그리고 코 이렇게 높은 거랑 딱 포인트만 살려서 그랬잖아. 내가 더 잘 그린 것 같아. 입술이 뭐예요? 이게 너무 두껍잖아. 아 입술은 조금 두꺼운데 그래도 비슷해. 이건 뭐예요? 요드름. 너무 특폭력이다. 아니 아, 솔직히 닮았어. 이게 놓고 보면 닮았어. 닮았어. 이게 더 닮았지. 아 이건 안 닮았고 이게 좀 닮았어. 아니 이게 진짜 닮았다. 아 이거 닮았어. 누가 미술 A반으로 올라갈지 알 수 없군. 4교시 문학. 주어진 작품을 읽고 감상문을 제출하라. 제목 그 어떤 가시밭 길이라도 뛰어가. 지은이. 플라워섭 99. 내가 살아남는 방법은 나 스스로 강의 지은이. 나 스스로 강의 지은이. 움직이는 것. SNS에 돌아다니는 약해 빠진. 안 돼. 안 돼.
글귀에 의존하지 말고 당장 힘이 원동력이 없더라도 만들어서 달리고 더 똑똑해지는 것. 와. 더 있어요? 잘 썼다. 다음 작품은 형섭이 낭독할 차례. 지은이, 플라워서 구구. 세상엔 참 많은 음식들이 있다. 근데 난 유독 고기랑 치즈에 환장한다. 특히 치즈 플러스 고기 조합이면 나는 죽음, 죽음. 다음 거는 내가 읽어도 되나? 이런 게 어딨어? 제목, 연애 편지. 음악아 안녕? 나는 있잖아, 너가 너무 좋아. 아직은 사람들은 내가 너를 향해 빨리 이거 빨리 표현하는 나의 글씨가 문복이 형보다 빨리 가짜 같다고 내가 문복이 형보다 빨리 읽어. 빨리 아직 난 너에 대해서 이해가 많이 부족해. 힝. 우리가 앞으로도 더 좋은 분신이 되려면 내가 너에게 애정을 많이 쏟을 수밖에 없어. 아직은 짝사랑인지 모르겠지만 꼭 너의 마음을 얻고 말 거다. 안영섭! 안영섭! 대박! 오늘 집에서 이불킥 하겠다, 이불킥. 형섭! 문학 A클래스 확정! 아~ 자라나는 존잘러스를 위한 영양 공급 시간! 급식 대령! 많이 먹자, 얘들아. 좀만 더 주시면 안 돼요? 맞습니다. 많이 주세요. 오, 이게 건강식이다. 오, 피자. 맛있게 드세요. 잘 먹겠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형? 이런 거 드세요. 나 못 먹는다, 당근 못 먹는다고. 에? 누가 와도 당근 먹을 수 있게 생겼나? 아, 진짜. 하나? 이거 하나 줄까? 아니, 더. 일단 이거 하나만 줄까? 재미없어. 나 재밌는데? 아, 진짜 재밌어. 아, 진짜. 맞아. 내 거야. 체력은 곧 존잘력. 오늘의 마지막 수업, 체육. 너 체육하면 나지. 넌 내가 지킨다. 입틀 막 모먼트. 의용, 너도 기대되는 거야? 오늘은 여기까지. 이번 게임은 공주님 앉기 림보. 못 앉을 것 같은데. 형 몇 킬로 오세요? 나 되게 가벼워. 둘, 셋. 형석, 너도 가능할까? 포기할게요. 에? 힘들어요. 둘의 우정을 확인하는 2인 삼각 게임. 시작. 두 사람의 입학을 축하하며 선물을 준비했다. 오. 얼굴 A반, 체력 A반, 인성 A반. 기필고의 우등생 형섭, 의용. 앞으로도 잘 부탁해. 존잘러스 한정판 움짤 마음껏 활용하라.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아주 칭찬해.
떡잎부터 튼튼한 새싹들, 형석, 의용. 너희는 이제부터 존잘러스에서 사랑으로 무럭무럭 키워주겠어. 송도가 잘 부탁할게. 고마워. 송도가 이쁘게 키워줘. 부탁할게. 성덕의 사랑은 진심이었거든. 사랑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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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번 1000번 만번 말해도 모자랄 만큼 사랑합니다. 사랑해. 아쉽네요. 끝이라니. 기필코 더 멋진 존잘러가 되어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 안녕.